마을이 변화, 주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상면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가 9월 11일 상면체육관에서 내빈 및 기관단체장, 자치회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025년 마을자치사업 현장투표가 오전부터 진행된 가운데 상면 풍물패, 작고을 합창단의 식전 축하 공연과 주민총회에서는 모범주민과 공무원에게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이어 이창호 상면주민자치회장의 인사 말씀, 내빈 축사, 주민자치사업 소개 및 개표 상황 발표 순으로 제1부 행사를 마치고 제2부 행사에서는 드럼을 포함 10개 자치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우리네 콘서트가 이어져 문화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행사장 밖 부스에서는 색연필 일러스프, 서예반, 손뜨개, 패브릭 아트 컬러링반 등 다양한 작품 전시회가 열려 자치회원의 재능과 열정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면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상면 주민자치회장 이창우.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총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면 주민자치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같이 상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같이 하실 분은 언제든지 상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되길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 의회에서도 살기 좋은 상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뜻과 마음이 하나 묻힌다면 상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은 역시 꽃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 가평 상면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활동 및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달에는 서울시 성북구 도남 이동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상면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분과별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분과 사업으로 교통 및 재난안전 취약지구 조사 사업으로 진행하라 하였으나 가평군과의 중복 사업으로 인해 상면 포도농가 특산품 홍보 및 QR코드 제작을 위한 조사 사업으로 변경 전환하여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8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체분과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행복나눔 목욕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마을에 50여 명이 참여를 하셨고 앞으로 3회에 걸쳐 1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눔 곳간 사업은 행복나눔 사랑방으로 사업 변경을 전환하여 상면의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문과 사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문과 사업은 2023년도 상면 관광지도 제작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QR코드 제작을 위한 준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또 하나는 작곡을 합창단의 사업 창단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곡을 합창단은 금년 4월 1회 정기 연주회를 실시하였고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평군을 대표해서 경기도 어르신 경연대회 나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상면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일반 현황 및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해계 처리는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감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연하 태봉 상동권역의 마을 공동체 분과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및 행복 나눔 사랑 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열 임초 덕현 항사권역의 문화관광분과는
상명관광 QR코드 제작 사업 및 작고울 합창단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면 주민자치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면 포도농가 특산품 홍보 및 QR코드 제작 사업 사업 변경인데 이거는 전해 연도에 취약지구 조사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상면에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R코드 사업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바람에 따라서 오늘 다시 동의를 얻어서 농가 특산품 홍보 및 QR코드 사업 제작 사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244, 비동의 6, 기권 11, 110명으로 이것도 통과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면 주민자치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